안녕하세요. 여러분께서는 조용한 생활 2024년 1월호를 듣고 계십니다. 드디어 2024년 저희는 지금 첫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고드린 대로 이번 달로서 꽉 3년을 채우면서 여러 가지 새 코너를 마련을 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지금부터 여러분이 들으실 음식에 관한 이야기, 재료의 산책입니다. 이번 개편과 함께 조용한 생활에서 맞이할 새로운 얼굴들이 있는데 저희는 뉴 페이스라기보단 뉴 보이스라고 해야겠죠? 그 중에 한 분이고 저는 여러분에 앞서서 이분과 첫 만남을 가지면서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 생각났어요. 침이 고인다라고. 아직 제가 알지 못하지만 좋을 것이 확실시되는 그런 맛들의 세계라서 여러분들하고도 즐거운 여행길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재료의 산책 안내자 역할을 해주실 요나 셰프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뉴 보이스이시니까 네. 이 목소리의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다라고 생활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료의 산책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요나라고 하고요. 셰프라고 불리는 게 되게 부끄럽기는 한데. 아, 어떤 호칭을 선호하시나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요리가 제가 뭔가 얘기하고 싶은 거에 매개체가 되고 있긴 한데 약간 내가 요리를 엄청 직업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이 좀 고민이 될 때도 많기는 한데 네. 그렇게 좀 활동도 막 다양하게 요리를 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제가 뭔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지금은 제철 재료를 좀 공부하면서 뭐 영상이나 글 같은 걸로 기록하기도 하고 워크숍 같은 거 열기도 하고 식당도 열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코너명하고 같은 재료의 산책이란 제목으로 활동을 하고 네. 계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네. 이게 무슨 말일까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채널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더 찾아보시면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알 수 있게. 일단 재료의 산책은 제가 한 10년 전인가 어떤 잡지의 코너를 시작할 때 붙였던 네. 제목에서부터 이어져 온 건데 산책이랑 여행은 느낌이 되게 다르잖아요. 여행은 좀 목적지가 있고 네. 거기를 이제 즐기고 오는 어떻게 보면 좀 기합이 들어간 일들일 수 있는데 산책은 사실 그냥 매일매일 할 수 있고 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처 없이 막 나다녀도 되는 큰 야심 없이 그쵸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 속에서 좀 즐길 수 있는 편안한 일들이고 또 네. 의외로 거기서 되게 많은 것들을 느끼고 하잖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재료를 대하거나 뭔가 요리나 음식을 먹거나 네. 다 통틀어서 산책을 하는 듯한 기분으로 평소에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때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책으로도 이제 묶여서 나오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쉬워서 제가 이제 식당을 열어보자 팝업 식당처럼 할 때도 재료의 산책을 쓰고 유튜브 채널도 이제 재료의 산책으로 붙이고 계속 이제 저의 약간 이름같이 되어가지고 네. 제가 하는 모든 활동들에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네. 재료의 산책을 검색해서 보시면 요나님을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전공을 음식을 하신 건 아니죠? 네, 원래는 미술을 전공을 했어요. 네, 미술을 전공하다가 이제 음식을 하시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제일 궁금해들 하실 것 같은데 가령 뭐 미술을 하다 사진에 관심이 있다가 음식 사진을 찍다가 뭐 이런 경로를 예상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네. 어땠나요? 그것도 있었고 그래요? 네, 맞아요. 사진도 되게 좋아하는데 유독 음식 사진 찍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일본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네. 사실 원래는 일본의 요리 사진 스튜디오에 붙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왠지 일본의 요리 사진 네. 스튜디오 그러면 엄청 엘리트들만 엄청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가 너무너무 좋고 정말 이제 큰 회사 중에 요리 사진만 오타쿠처럼 파는 그런 스튜디오였는데 일식이 진짜 포토제닉하잖아요. 먹기가 아까운? 그렇죠. 풍경이나 사람 찍는 거는 취미가 없는데 요리 사진 되게 좋아해서 요즘에도 기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는 작업들에 있어서 네. 그 맛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아름다우니까
얘네가 너무 예쁘다는 걸 사진으로만 알리고 열심히 싶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게 잠깐이잖아요. 네, 맞아요. 음식은 상하고, 그다음 식고, 그러니까 그걸 딱 포착해놓고 그쵸. 싶은 욕구를 되게 자극하는 네. 피사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앱 화면 같이 보면서 들으시잖아요. 거기에 셰프님이 직접 만든 음식을 찍은 사진이나 재료 사진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배의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먹는 건 본래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요리도 좋아하고 그림도 좋아하고 네. 그랬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어렸을 땐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 이제 그림을 좀더 그리고 싶다 해서 미대에 갔는데 결국 좋아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일하고 음식 만들어서 같이 먹고 하는 일들에서 더좀 감동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다 쪽으로 마음이 계속 갔던 것 같고, 정신 차려보니까 이러고 개요 설명만 들어도 조용한 생활하고 무척 잘 어울리실 것 같은 요나님의 코너, 재료의 산책, 어떻게 운영을 해주실 건가요? 근데 이게 음절이 같으니까 좋네요. 조용한 생활, 재료의 산책. 3, 2. 3위. 5원 줄 알고. 네. 그래서 아마 아까 제가 말했던 거랑 또 같은 이야기인데, 제철의 재료를 한 가지씩 정해서 올것 같고, 네. 그걸로 이제 같이 그냥 수다를 떨고. 한 달에 한 가지 그쵸, 네. 재료. 네. 그래서 밥은 우리가 매일 먹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만약에 매번 좀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매일 이제 즐거울 수 있으니까, 생활이.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엄청 즐겁고 좋은 일이에요라는 거를 주절주절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요리도 소개하고, 근데 뭐꼭 요리를 잘 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지금 이런 계절이구나 하는 네. 거를 한번 기억하고 돌아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진짜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면 일단 골치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해결해야 될 어떤 적인 것 같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삶의 기본이고 자연하고 연결돼 있고 이게 어떤 방어해야 될 과제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굉장히 큰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걸 재료의 산책 함께 하시면서 발견하실 수 있으면 저희는 너무 기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재료들이 주로 채소가 될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채소한테 특별히 더 애착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너무 많은데 수술, 일단은 천천히 풀어주실 거지만 제 오늘 첫 회니까. 일단 제가 좀 음식에 있어서 흥미를 가지는 게 그냥 맛있는 걸 먹는다 이걸 떠나서, 물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지만 네. 자연이랑 연결된다 뭐 이런 느낌이 받을 때 아. 제일 좋거든요. 내가 네. 연결되어 있다 모든 것들과. 그랬을 때 사실 고기보다는 계절감이 있는 채소 들에 좀더 많이 끌리는 것 같고, 제철에 난 거가 내 몸에 지금 내 철에 필요한 게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제일 자연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신토불이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계절 속에 있는 동물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그런 게 있을 텐데 언젠가부터 더 좋은 음식은 더 인위적인 음식, 더 복잡한 음식, 자연을 좀 컨트롤해서 만들어낸 음식인 것처럼 생각하던 그런 개발도상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있었죠. 자라오면서 외국 뭔가 것이 그런 좋고. 그런 게더 맛있는 음식이야 뭐 생각했었는데 이게 나이 들면 몸하고 제가 정신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재료의 중요성 같은 걸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또 채소가 좋다는 걸또 알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채소를 내가 직접 요리한다는 게 얼마나 세심해야 되는 일인가 부지런해야 되는 일인가 이런 것도 그냥 느끼거든요. 약간 그래서 좀 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내가 얘네를 잘 먹으려면 일단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얼마나 주변을 봐야 되고, 저도 요리를 하다가 가끔 좀 머릿속이 복잡하거나 막 조급하면 똑같이 했는데 엄청 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잘 먹으려고 오히려 잘 살게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되게 투명하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왜냐면 조리법도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오래 할 수도 없잖아요, 채소 조리를.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신기해서 그걸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안정적으로 살게 되는 덕분에 정말 이해가 됐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힘 조절을 잘하고 그래야 음식이 맛있어지는 게 채소라는 재료가 확확 티가 난다. 그런 말씀일 거고. 그리고 왠지 모든 재료가 직접 보고 고르고 사는 게 좋긴 하겠지만 항상 온라인으로 장보기 하고 나서는 어떤 채소가 올지 되게 좀 약간 확신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복불복이다 이런 생각이 맞아요. 들고 그런 생활에서 일어나는 채소에 관한 질문들 이런 것도 포함해서 한 달에 하나씩 주인공을 골라서 재료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도 쉽게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레시피 하나씩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첫 주인공이라고 해야 되나? 1월의 채소는 어떤 친구인가요? 무입니다. 무. 무? 무? 녹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게 우리 어릴 때 무 아니었냐. 언제 무가 됐냐. 이런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자, 일단 1월의 무 상태가 좋은 상태인가요? 좋습니다. 언제가 예. 맛있는 거? 무 제철이 언제예요? 무는 뭐 다 나기는 하는데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땅이 있어서 추워지면 날이 추위를 견디려고 이렇게 끙 하고 힘을 내면서 달달해지거든요. 아. 그래서 가을무도 맛있는데 겨울무도 맛있고 그리고 사실 뭐 이제는 아니지만 예전에는 먹을 게 진짜 없었던 네. 뭐 이럴 때는 진짜 겨울의 삼이다 할 정도로 동삼이다 막 불릴 정도로 무가 인삼처럼 네. 삼이다 네. 비타민도 많고 한데 그래서 이제 겨울에 엄청 귀한 재료라고 불리고 제일 맛있는 거는 가을 겨울쯤인 것 같아요. 그 초록한 부분이 맛있는 거죠? 초록한 부분이 땅 밖으로 튀어나와서 해를 받아서 초록색으로 광합성을 받아서 하얀 건 뿌리 땅 밑에 있는 땅 거고 밑에 있는 거. 그래서 머리만 이렇게 가보면 초록색이고 귀엽다. 갑자기 그 대출 회사 그 머리가 팔았던 과장님이 생각이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무 하면은 어려서부터 되게 신기했던 게 어떤 무는 엄마가 이렇게 김장할 때나 이럴 때 깎아서 그냥 주면 생무도 달고 너무 시원했는데 독립하고 나서는 이거는 진짜 국물만 먹고 이건 못 먹겠다 싶은 그런 무도 있는데 어떻게 골라야 돼요? 일단 제철이 맛있을 것이고. 그쪽 철에 따라서 이제 달기도 하고 수분감도 다 달라지고 채소라는 게 진짜 너무 재밌는 게 또 레시피를 사실 적는다는 게 좀 의미가 없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만약에 이 무에는 소금을 이만큼 넣으세요 얘기해도 각자의 무의 상태가 다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 다르니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해서 상태가 안 좋을 때 좀 소금을 더 쳐야 되나요? 그렇다기보다 이제 뭐 그때 뭐 얼만큼 다냐 쓰냐 뭐 수분이 얼만큼 있냐 없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다 달라지더라고요. 무뿐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거를 또 그냥 받아들이는 과정도 전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늘 뭐 베스트만 먹을 수는 없고 우리도 상태가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너무 안 좋은데 안 좋은 날을 되게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특히 사실 요즘에는 막 기후변화니 뭐니 해가지고 원래 나던 것들도 정말 맛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맞아요. 재배 지역도 이동하고 안 나던 게 갑자기 엄청 맛있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맛있음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조금 한 켠에 접어두면 좀 되게 다르게 보이는 것도 있어서 어떤 날 먹었는데 너무 써 그러면 쓰네 하고 그냥 웃는 그런 좀 연습도 해보는데 그것도 나름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1인 가구다 보니까 저는 조각물을 많이 사게 되는데 통째로 물을 사면 넣을 데도 없어요. 냉장고가 작아가지고 그런데 요나님은 통으로 많이 사시겠죠, 아무래도? 네, 통으로 사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들어본다거나, 뭐, 그 왜 어떨 때 자르면 바람 들어 있다 그러나, 무가? 근데 무는 사실 약간 당첨 느낌. 왜냐면 그거를 투시해서 바람이 들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박처럼 세모로 잘라볼 수 없고. 좀 그런 건 어렵고. 네.
저도 어떤 때는 막 되게 예뻐가지고 샀는데 안에 막 숭숭 구멍 나 있고. 예쁘다고 구멍이 없는 것은 그런 아니다.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예뻤는데 안에는 아주 그냥 살공살공했던 것도 많은 것 같고. 일단 구멍이 있으면 맛이 없는 거죠. 바람 되면 일단 별로 맛은 없는 것 같아요. 단면이 보이는 거는 좀 그런 걸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또 무는 이름도 무지만 무맛을 묘사해라 그럼 뭐라고 묘사를 해야 좋을지 뭔가 무미한 건 아닌데 무미해. 맞아. 무 없을 무맛.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한식 기본으로 채수를 일단 만드십시오 하면 대파, 무, 다시마 뭐 넣을 때도 있고 해서 끓이는 거라서 채소 육수 대표 재료이기도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조금 맛이 덜한 무를 샀을 경우에는 국물 떠먹고 무는 또 다 안 먹고 남길 때도 많고 그런 약간 홀대받을 때도 있는 재료잖아요. 맛이라는 게 막 주인공스러운 맛이 아니라서 이 무맛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무는 맛이 특별히 있진 않지만 없으면 맛이 안 나는. 아. 무가 없으면 어떻게 살까요? 우리 진짜 김치도 그렇고 진짜 뭔가 국물도 그렇고 네. 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사실 진짜 겨울 음식에서는 뭐 동치미도 그렇고 너무 많으니까 없으면 안 될 큰 재료 중에 하나여서 신기하죠. 근데 사실 무는 별 맛이 없는데. 그러네요. 무의 미스터리. 한식이 유난히 무에 의존이 큰 건가요? 다른 나라 레시피에서는 무가 그렇게 베이스가 되지는 않나요? 우리나라가 유독 무를 진짜 많이 쓰는 것 같긴 해요. 뭐 일본도 많이 쓰고 뭐 동양권에서 많이 쓰는데 진짜 많이 쓰죠. 우리나라가 특히. 뚜렷한 사계절이 있다 보니 좀 겨울에 무의 다채로운 맛을 많이 발견하시지 않았을까 조상님들이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무는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무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냥 일반 무도 있고 뭐 알타리 무도 있고 뭐 열무? 조그만 돼지 열무도 있구나. 열무. 맞다. 열무랑 알타리 무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열무는 여린무가 열무가 됐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줄기 쪽이 여리여리하니까 다 먹잖아요. 김치로 담가가지고 열무김치. 아, 그 밑에 미미한 무가 열무. 아, 그러니까 알타리 무는 우리가 그 김치로 총각김치. 그럼 총각무랑 알타리 무는 같은 건가요? 총각무랑 알타리 무는 같은 거. 아, 근데 유난히 볼록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그냥 좀 길쭉한 총각무도 있고 그건 그렇잖아요. 약간 좀 종자의 차이인데 어쨌든 총각무, 알타리 무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빨간색 수박무? 네, 수박무. 보라색무? 또 좀 유행인 것 같고. 사진으로 많이 보게 되는 무죠. 아니면 까만무도 있고. 아니, 까만무. 속은 하얀데 겉은 까만무. 무슨 프라다에서 나오는 무 같은 무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 진짜 매워요. 이거 한번 먹어봤는데. 매워요? 네, 되게 매웠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디다 뭐... 써요, 그러면? 구워서 먹고 그런다는데 진짜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엄청 시크하게 생겼어요. 무가. 맞아요. 검정무 쳐보세요 여러분. 네. 한번 쳐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런 블랙푸드 중에 무가 있다니 그럼 맞아, 놀라실 맞아, 거고 맞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짧게 외국 생활 했을 때 그때 처음에 부딪힌 난관이 내가 생각보다 식재료 이름을 영어로 되게 모르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쵸. 같지도 않고 엄청 추상적인 복잡한 단어는 보케뷸러리 뭐 33,000을 알지만 무가 뭐지 영어로 했을 때 물리 뭐 레디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찾아가서 보면 좀 다른 거예요. 한국 슈퍼에서 사던 내가 생각하는 무는 뭐 아예 없고 제일 비슷한 맛을 내는 무가 영어로 뭔가 이런 거는 진짜 경험을 맛을 봐야지 맞아요.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양 무들도 또 있는 거잖아요. 뭐. 네네. 일본 무도 있고 엄청 많은 것들 사실 뭐 콜라비나 비트 뭐 이런 것도 무과니까 무라고 할 수 있고 아 콜라비도 무과 맞구나. 저 그거 이렇게 그냥 썬 걸 먹어보고 이거는 좀 가벼운 무 같은데 맛있죠. 이렇게 생각했어요. 콜라비 요즘 진짜 맛있더라고요. 수분이 엄청 많이 들은 느낌이에요. 약간 배랑 무 사이?
맞아요. 정확해요. 베랑 무사인데 색깔은 보라색 나는. 비스하도 갈아 먹어서 실제 맛이 뭔지를. 비트로 근데 깍두기 담그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비트 피클도 하고. 비트 피클도 하고 무랑 거의 뭐 비슷하게도 많이 쓰셔서. 아 다양한 무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무가 제일 그 중에 헤비급이고. 튼튼해 보이는 무다리의 무는 아, 우리나라 무 다리에 비견될 수 있는 무는 한국 무밖에 그런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무 하면 일단 저 국물 생각 먼저 하게 되고 생채 기본 찬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생채가 제일 단순한 형태겠지만 무가 주인공인 요리들도 꽤 많이 있는 거죠. 의외로 되게 많아서 놀랄 수도 있는데 네. 일단 근데 제가 이번에 무로 정한 이유가 사실은 대파를 하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네. 얼마 전에 이제 본가에 다녀왔는데 어머니가 반찬을 하나 주셨는데 네. 말장난처럼 갈치 없는 갈치 무조림이다 이러면서 주셨거든요. 갈치 없는 갈치 무조림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갈비 없는 갈비찜도 아니고 근데 정말 그냥 갈치조림 양념장을 똑같이 해서 무만 조리셨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약간 그래봤자 빈맛이겠지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먹었는데 갈치 왜 넣었나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무로 해야겠다 해서 무로 했는데 네. 저는 갈비찜에서도 밤에 더 먹거든요. 고기는 그렇게 안 먹고.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갈비 없는 갈비찜도 나오면 좋겠다. 명절에 나를 위해서. 근데 갈치 이제 진짜 없어도 되겠다 생각이 막 들어서 레시피도 막 물어보고 이제 신나서 그랬는데. 혹시 불경기가 초래한 레시피 아니에요? 갈치 엄청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갈치 진짜 비싸더라고요. 셰프님 그러면 갈치 있는 갈치조림의 무랑 갈치 없는 무조림의 무 맛이 어떻게 다른 거? 비린내가 없다 이건가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오히려 더 깔끔해서 네. 좋은? 그리고 갈치조림의 무는 좀 이렇게 여기저기 뒤져서 찾아 꺼내 먹어야 되는데 무만 있으니까 보통 갈치를 편하고. 찾으려고 뒤지세요? 아니 저는 무를 찾았는데 네. 너무 맛있었고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무가 제 메인으로 들어간 요리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자주 해먹는 걸 보면 뭐 무전도 많이 해먹고 네? 무전 아 무전 안 내드셨어요? 무전도 레시피 올려야 되나?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무전은 무전 진짜 맛있는데 그냥 무를 썰어서 밀가루 계란 묻혀서 부쳐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무를 이제 채 썰어서 부치기도 하고 아니면 갈아서 아 마전처럼? 네네네 갈아서 이제 조금 물기 좀 짜내고 가루 좀 넣어서 부침가루 같은 거? 부침가루 같은 거 넣어서 부쳐서 먹기도 하고 찹쌀 부침가루는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니면 간무랑 좀 썬무를 섞어서 식감도 있고 감자전처럼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무하면 얘는 수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열하면 뭔가 존재가 이렇게 형해화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제 거기 가루가 조금 들어가니까 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쫀득쫀득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게 요리를 잘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무전은 되게 쉬워요. 무전은 해보세요. 그리고 물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애매할 때 갈아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온도를 보통 전 부칠 때랑 비슷하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네, 비슷하게 뭐 했던 것 같아요. 크게 많이 익혀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감자전 하는 느낌으로 똑같이. 근데 또 감자전이 품이 많이 들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뭐 부어서 밥 지어도 맛있어서 무밥도 먹고 밥 지을 때 무만 네, 넣으면 네. 밥 지을 때 위에 그냥 무 좀 얹어가지고 네. 먹기도 하고 뭐 그리고 무말랭이나 깍두기 동치미 뭐 이런 거는 다들 김치들 엄청 많이 드시고 하니까 무가 어디에 들어가서 형태가 보이지 않는 거 말고 네. 보이면서 이제 우리가 먹는 것들도 꽤 많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국? 그다음에 조림 이런 거에 무들 제일 먼저 생각나고 그다음에 무수프가 있어요? 무수프 있어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식당 할 때 냈었는데 네. 무수프가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되게 쉬워서 양파나 뭐 대파 같은 거를 무랑 같이 볶다가 근데 무 자체가 맛이 좀 가벼우니까 버터에 볶으면 좋은 것 같아요. 버터 이렇게 살짝 볶고
거기에 아무래도 친구가 점성이 좀 없으니까 밀가루 살짝 루 네, 루 만들듯이. 만들듯이 해가지고 채소 넣고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갈면 돼요. 부드럽게. 그럼 끝. 아, 블렌더로. 네. 근데 되게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먹었을 때. 참 신기하네요. 근데 이렇게 무가 우리나라 무처럼 크다 보면 약간 적도 부분이 있고 위아래도 있고 뭐 부위마다 또 맛이나 용도도 좀 다를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가요? 일단 아까 그 초록머리 부분이 그렇게 햇빛을 많이 받아서 제일 달아요. 무청하고 가까운 부분. 제일 달고 단단하기도 한데 맛이 가장 달아서 물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록색 부분만 먹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할 정도거든요. 초록색 부분은 그래서 샐러드처럼 아마 썰어서 드셨을 때 맛있었던 건 초록 부분일 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의 오도로에 있어요. 해당하는 그런 맞아, 부분이군요. 맞아. 그래서 간무도 많이 해먹잖아요, 우리. 아, 예. 간무 하는 것도 이제 생식으로 할 때는 초록색 부분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아. 중간은 그냥 이래저래 다 써도 괜찮은 거, 뭐 조려도 되고 네. 다 좋고, 끝에, 밑에 좀 뿌리 쪽은 네. 아무래도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약간 맵고 껍질이 되게 두꺼워서 이거는 생으로 먹으면 좀 강력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국물 낼때 쓰고 아니면은 껍질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게 어슷어슷 썰어가지고 요리를 하거나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바깥 표피는 한번 벗겨주고 조리를 하나요? 아니요, 저는 껍질은 다 먹어가지고 오, 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채소를. 껍질을 벗겨야만 맛있는 요리들 빼고는 껍질이 진짜 맛있고 거기도 영양이 너무 많으니까 껍질을 웬만하면은 다 쓰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맛이 더잘 들었으면 좋겠는 조림 같은 거할 때는 한겹 이렇게 벗겨서 아, 쓰기도 그렇죠. 하고 양념이 배야 되니까. 되게 반성돼요. 왜요? 전물 깎으면 무가 작아져요. 그거는 뭐 참외도 마찬가지고. 근데 친구가 눈으로 욕하더라고요. 제가 물을 깎았더니. 근데 정말 평생 딱한달 요리학원 다닌 적이 있거든요. 일식을 배우러 갔는데 코스 자체는 자격증 코스였어요. 일식 조리사 코스. 근데 첫 시간에 배운 게무 그치, 돌려깎기. 제일 어려운 걸왜첫 아, 그게 왜냐면 밑에 무를 깔아야 이제 회도 시간에? 놓고 뭐할수 있잖아요, 일식은. 그래서 무 깎는 법을 배웠는데 그러면서 느꼈죠. 이게 굉장히 덩어리가 큰 채소구나. 뭔가 이렇게 칼질을 배우기에 이게 무가 제일 좋구나.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들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무가 좀 채소치고 밀도가 단단한 편에 속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수분이 많으니까 오히려 썰기 좋은 건가요? 갑자기 갈갈이 생각나서 저 물을 주세요 하고 앞니로 갈잖아요, 그분이. 근데 가령 당근은 그럴 수 있겠는가? 고구마가 가능하겠는가? 그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그럼 연한가 보다, 그치, 그치. 그쵸? 그래도 수분이 진짜 많아서 단단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촉촉한 채소인 것 그 보관을 같아요. 냉장고에 하는 게 좋아요? 신문지에 싸서 지금 철에는 베란다도 시원하니까 베란다에 많이 두는 것 같고 아. 다 먹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는 자주 말려요, 그냥. 아, 본체도요? 네, 본체도 이제 작게 썰어가지고 바짝바짝 말려두고 햇빛에 말리나요? 도시에서 햇빛에 말리는 건 난이도가 너무 높고 건조기에 네, 그러면. 햇빛에 말리는 삶을 꿈꾸지만 아직까지는 그럼 더안 좋게 말려질 것 같아서 건조기에 말려서 그럼 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말릴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막 무말랭이 나오는 거는 생각보다 두껍다고 네, 생각되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이제 훨씬 더 얇게 하거나 반달 모양, 뭐 은행잎 모양 내 맘대로 이제 말릴 수 있으니까 무말림 진짜 많이 해내요. 그냥 국물 우릴 때 쓰기도 하고 무쳐 먹기도 하고 만두소 같은 거에 많이 넣어요. 만두소에 넣으면 진짜 맛있어요. 오독오독 그렇겠네요. 살짝 불렸다가 다져서 이렇게. 그렇군요. 무청도 말리는 것 같은. 무청도 말려서 시래기로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데
저는 이제 무청을 시래기로 안 말리고 그냥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그 무청 사러 다니느라 그렇게 바빠요. 막 가요, 집에는. 근데 보통 왜 우리 마트 가면은 청은 잘라버리고. 그쵸. 그게 아마 그 유통 과정 속에서 무청이 많이 시드니까. 아, 안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무청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데 되게 부지런해져요, 그래서. 왜냐면 직거래로 누군가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네. 모이는 시장에 가거나 네. 하면 보통 이제 그 전날 뽑아서 오시기 때문에 진짜 싱싱하거든요. 보통 마트는 이렇게 시들어서 누렇게 돼 있잖아요. 네. 막 얘네가 힘이 너무 좋아서 수직으로 서 있어요, 이렇게. 그걸 싱싱할 때 데쳐가지고 한번 냉동실에 엄청 얼려놓거든요. 아, 얼려요, 그거는? 네, 그때 다 못 먹으니까 그냥 막 얼려놓고 나중에 계속 야금야금 빼먹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써요? 무청 얼린 것들은? 볶음밥 할 때도 넣고 국 끓일 때도 넣고 어. 만두가 또 나오니 만두 소 같은 거 할 때도 넣고 약간 푸른 채소 넣고 싶은데 뭐가 별로 없네 할 때 빼서 쓰는 재미가 있죠. 10년 전에 내셨다고 했던 이 재료의 산책에 봐도 무청을 잘게 다져 만든 주먹밥 이런 걸 만드셨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오독오독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물을 갖고 할 수 있는 요리들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네. 얼마 전에 유튜브에 하나 올렸었는데 무를 감자 대신 후렌치 후라이로 했거든요. 그게 돼요? 물론 감자처럼 포슬포슬하진 않은데 그냥 이렇게 써는 거를 감자 튀김 두께와 길이처럼 썰고 간장이랑 다진 마늘에 버물버물한 다음에 네네. 거기에 이제 밀가루랑 전분만 묻혀서 튀기는 건데 아. 근데 되게 신선했어요. 저도 해먹어보고 너무 재밌어서 올렸었는데 네. 그것도 약간 재미? 그러니까 저는 약간 재미를 찾는 걸 좋아하나 봐요. 요리하면서 이걸로 이게 어디서 영감을 받으신 거예요, 그거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좀 모를 수 있는지 그런 네. 식으로 좀 해보는 걸 좋아해서 예를 들면 무를 라페로 한다던가 당근 라페 많이 드시는데 요새 라페가 당근 말고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당근 라페만 계속 나오니까 당근으로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로 해도 맛있어요. 무도 그렇게 얇게 썰어도 형태를 유지를 잘 해줘요? 네. 지난주에 식당 했을 때 무라페를 냈는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빵이랑 먹나요? 당근 네, 빵이랑 라페처럼? 먹어도 되고 아니면 뭐 샌드위치처럼 껴 먹어도 되고 아니면 샐러드 위에 토핑처럼 수북수북하게 얹어가지고 먹어도 되고. 네. 그 라페 좀 낯선 분들을 위해서 어떤 조리가 좀 거치면 라페라고 부를 라페 수 있는지. 생식을 하는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그냥 이제 얇게 썰어가지고 네. 올리브오일하고 네. 알알이 살아있는 홀그레인 머스터드잖아요. 아, 예, 예, 예. 그것 넣고 식초 넣고 싶으면 조금 살짝 넣고 소금 후추에서 버무리면 끝. 아, 버무리는 거군요. 버물버물 해가지고 먹는 건데 당근보다 훨씬 시원해가지고 식욕이 막 그건 좀 아, 무 라페 프렌치 프라이. 근데 저 그 무 프렌치 프라이는 다른 점이 프렌치 프라이하고 간장 마늘 넣는 무가 거잖아요. 우리한테 좀 익숙하잖아요. 간장과 무와 마늘을 좋아함 뭐 네네. 이런 거. 그래서 이따가 나중에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요리에서도 네. 베이스 간장으로 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익숙하고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어떤 무의 그러니까 요리가. 무랑 제일 잘 어울리는 양념을 골라라 그러면 간장. 저희 입맛에는 아무래도 네, 네. 간장. 그러면 약간 결과물이 무 프렌치 프라이는 일본에 많은 그런 과자들이 있잖아요. 쌀과자 같은 약간 짭조름한 맛 나는 그런 과자 맛일까 싶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바삭바삭해져요, 무가? 그 튀김옷 자체가 바삭바삭하게 되기 때문에 간장이 수분기랑 무에서 네. 나온 수분 때문에 네. 따로 뭔가 튀김옷을 물처럼 만들지 않고 전분만 이렇게 묻혀도 튀김옷이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튀겨지기 때문에 튀김옷 맛 그래서 좀 후추를 더 막 넣기도 하고 약간 왜
스파이시하게 만든 프렌치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가깝게 좀 스파이스 넣기도 하고 그리고 튀김옷 맛으로 입혀주면 꽤나 그럴싸하다는 약간 안주로 좋을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안주로 최고죠. 그런 위험스러운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또 뭐 어디 우리가 잘 안 쓰지만 여기다 물을 넣어도 된다 그런 게 있을까요? 여기다 물을 넣어도 된다. 네, 보통은 뭐 감자를 쓰지만 당근을 쓰지만 무도 넣으면 훌륭하다 뭐 이런. 카레? 카레요? 오늘 놀라운 아니 무가 이렇게 쓰임새가 많지. 카레 넣어도 진짜요? 맛있어요. 언제 넣어요? 뭐 똑같이 그 처음에 우리가 감자 넣고 당근 넣는 타이밍에 똑같이 넣고 싱거워지지 않을까 카레가? 근데 카레 이제 간 조절은 루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무로 했을 때는 조금 다르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카레를 그냥 만들어 놓고 네. 구워서도 많이 올리잖아요. 아 그렇죠. 채소 구이처럼 올릴 때 무를 맛있게 굽고 싶으면 뭐 그냥 구워도 되는데 한번 약간 쪄서 구우면 더 맛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식의 요리 레시피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한번 쪄서 한번 네. 데쳐서 구워라 뭐 이런 네. 거. 그러면 이제 맛이 이렇게 응축된 상태에서 아. 바삭하게 겉에만 구우면 되니까 아. 당근이나 무나 뭐 이런 애들을 한번 쪄놨다가 구워가지고 토핑으로 많이 올리는 것 같아요. 샐러드든 아무튼 그런 데들도 의외로 다 올려도 맛있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즙이 좀 가둬지고 모양도 그쵸, 좀 그쵸. 견고해지고 네, 맞아요. 예뻐지고 맛도 있고 그렇게 되겠네요. 김치도 무의 어떤 활약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어떤 무김치를 좋아하세요? 담을 땐 다 담으시나요? 아니요. 저 이번 배추만 했는데 배추 속에 숨겨둔 무 찾아먹는 거 좋아해서 배추를 괄시하신 거니까. 배추김치 이렇게 막 물에 채 썰어가지고 양념을 했는데 이게 사실 항상 무가 남아요. 아. 애매하게. 그래서 배추김치 사이에 이제 무 조각을 이렇게 박아놓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무채가 배추김치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렇게 굵직하게도 물을 넣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게도 넣었는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배추를 막 들다가 중간에 한 개, 두 개 나오면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찾아먹는 거 좋아해서 이번에 되게 많이 여기저기 박아놔가지고 근데 언뜻 제가 생각하기에는 왜 김치 중에서도 해산물이나 뭐 굴, 젓갈 이런 거 많이 쓰는 그런 걸 뭐 전라도식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김치도 있고 어떤 김치는 뭐 비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상큼하게 담는 김치도 있는데 무는 왠지 후자에 어울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나요?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는 하는 것 같고 저는 네. 후자 쪽 좀 상큼한 거 이것저것 네. 많이 안 들어간 거 좋아해서 무 좀 많이 넣는 편? 젓갈 같은 것도 좀 최소한으로 넣고 네. 그게 약간 서울식 경기도식이잖아요. 네. 네. 나고 자란 게 그래서 그런지 그쪽이 더 끌리더라고요. 시원한 맛. 셰프님 아까 어머님의 그 네. 갈치리스 갈치무조림 갈치리스 그 말씀 들으니까 어머니도 굉장히 창의적으로 요리하시는 거 옆에서 보면서 성장하신 거 아닐까? 이런 지레짐작도 드는데요. 왜 갑자기 그렇게 아, 갈치조림 좀 갑작스러운 일이었나요? 왜 갑작스러웠어요? 역시 물가가 그런가? 정말 그런가? 아. 한번 여쭤봐야겠네. 아,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음식풍 같은 게 있었어요? 서울 경기라든가 뭐 이런. 아, 저희는 어머니가 부산 출신이셔서 아. 생선을 엄청 많이 먹었고 근데 아. 왜 갈치를 뺐는지 정말 의문이지만 근데 뭐 음식풍보다는 그런 거는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과자도 봉지째 먹는 걸 허락받지 못했거든요. 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아니 그거를 그릇에 담아서 먹어라. 어릴 때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왜냐면 봉지 안에 이렇게 손에 넣어가지고 먹는 맛이 있잖아요. 묻혀가면서. 근데 나중에 털어먹는 맛. 근데 뭘 하나 먹더라도 아 그릇에 항상 담아. 이제 예쁘게 그리고 어딘가 이제 식탁이 아닌 곳에서 막 아. 침대 위나 이런 데서 먹지 않고 좀 차려서 먹어라 이런 게 좀 있어서 그런 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은
교육이 된 건지 음식을 대한 태도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되게 많이 들기는 하는데 집 나와서는 엄청 봉지찌 먹었지만 못해본 거를 발산하면 근데 그러다가 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 패턴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머님 입장에서는 설거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뭐 먹고 씻으면 뭐 상관없지만 뭐든지 그릇을 꺼내라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래서 그릇 좋아하고 하는 거는 결국 다 그런 데서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집에도 어릴 때부터 항상 그릇이 종류가 엄청 많았고 매일매일 항상 다른 그릇을 꺼내셨던 것 같아요. 어머님이 굉장히 요리하고 테이블 세팅 같은데 관심 있으셨네요, 그러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고 자라다 보니까 결국 그렇게 했고. 근데 사실 그게 전부인 것 같다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기는 해요. 우리가 먹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놓고 먹냐에 따라서 엄청 기분이 다르잖아요. 누가 그렇죠. 그렇게 차려주고 할 때 기분이 좋은 이유가 그런 마음도 좋지만 네.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아름다우니까 맞아요. 고마워지고 그런 걸 전달하고 싶어서 그런지 저도 막 식당 할 때도 엄청 이제 신경을 써서 예쁘게 차리려고 하는 게 다 그렇게 안 먹고 있어서 네. 되게 빨리 먹잖아요 보통 맞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빨리 먹어도 되게 차려버렸으니까 그냥 먹어 치우고 이제 끝내자 이렇게 된 건데 먹어 치우는 거죠. 먹어 치우는. 근데 먹어 치울 수 없을 만큼 만약에 아름다운 게 앞에 있다면 천천히 먹게 되고 소화도 잘 되고 그러네요. 그런 것들에 여기까지 온 거에 과정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네. 또 약간 아까 얘기로 갑자기 돌아가는데 좋아요. 채소를 결국에 되게 요리해서 내는 걸 좋아하는 게 얘네가 색깔이나 모양이 너무너무 예쁘니까 그거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냥 물컹물컹해서 이렇게 뒤져야 나오게 하지 말고 그들을 이제 주연으로 등장시켜서 네. 얘네도 되게 예쁘다. 갑자기 당근 별로 생각 안 했었는데 그렇게 예쁘잖아 당근 이렇게 그냥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풀떼기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채소 메뉴를 좀 못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에 비수가 꽂히시겠어요. 풀떼기긴 한데 결국 우리가 아름답다고 한 자연도 다 풀떼기인지라 네. 풀떼기가 얼마나 예쁜지 맛있는지 저 진짜 동의하거든요. 사실 되게 맘먹고 뭐 누구 생일이라 가족 식사를 먹으러 가서 좀 비싼 것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 위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잖아요. 금방 끝나잖아요. 식사가 되게 며칠 별러서 뭐 예약해서 막 기대해서 네, 가지만 맞아요. 아무리 뷔페를 가고 그런다 그래도 맞아. 사람 먹는 게 거기서 거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맞아요. 있거든요. 생각보다 빨리 드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순간을 위해 이렇게 달려왔는가 내지는 이 먹는 일의 행복은 대체 어느 지점에 있는 거지? 그게 좀 궁금해서 사실 그걸 둘러싸고 있는 형식이나 마음가짐 같은 게 굉장히 큰 부분이다. 정찬이라는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드는 의문은 그럼 그렇게 이제 정성껏 시간을 들여서 준비하고 정좌에서 먹고 그러면 셰프님은 하루에 그렇게 몇 끼나 드실 수 있나요? 시간상. 그리고 간식을 아예 안 먹게 되나요? 이런 거거든요. 오, 특이한 질문 두 가지. 그러니까 간식까지 그렇게 예쁜 그릇에 해서 이렇게 네. 먹게 되면 네. 하루 종일 먹고 치우고 하다 끝날 것 같고 사실 전 하루에 세 끼 먹는 날이 거의 없거든요. 저도 근데 없어요. 저 보통 두 끼. 사과 깎아먹고 뭐 이런 정도까지 포함하면 세 끼겠지만 네. 그냥 이제 정말 밥 시간이다 해서 차려서 먹는 거는 보통 두 끼인 것 같고 간식 엄청 많이 먹어요. 간식 엄청 많이 먹는데 봉지째 먹기도 하고 네. 차려가지고 먹는 거를 되게 습관처럼 하다 보면 아마 엄청 빨리 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설거지도 네. 그렇고 뭔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게 저랑 차이인가 봐요. 네, 근데 이게 저 해도 안 빨라져요.
하면서 자꾸 할 게 생기는 느낌?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되게 제가 좀 다행인 건 저는 설거지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아, 네. 약간 설거지 쌓이면 좀 행복지수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그 정도로? 남의 집 가서 설거지 해주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언제 오실래요? 저 지금 끝나고 갈까요? 약간 이사를 근데... 할까? 아, 그럴까? 근처로? 아.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여러분 뭐 요리 해먹으면 진짜 좋아요 얘기하는데 맵기 그렇게까지 안 해드셨으면 좋겠기도 해요. 왜냐하면 네. 너무 다들 뭐 요리사도 아니고 저도 사실 하는 거 없는데 맵기 차려 먹으면 진짜 바쁘더라고요. 근데 다 일하시는데 그거를 다 해먹으라고 하면 이게 못 해먹어서 되게 우울해질 수 있잖아요. 나는 잘 못 살고 있나? 나는 막 밥 사 먹었어 오늘. 나는 잘못했어. 그것도 너무 그걸 그렇게 때 되더라고요. 근데 네. 들어보면 아, 나 막 살고 있어. 큰일 났어 이런데 저도 되게 많이 사 먹고 이게 너무 갓생 압박이 큰 것 같아. 그런 게 있어서 아니 뭐 대충 먹어도 된대. 네. 근데 이제 좋은 걸 알고 네. 그렇게 먹는 거랑 모르고 먹는 거랑 엄청 큰 차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마음에 두고 가끔 신경 쓰는 정도로도 지금 삶의 형태에서는 충분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간에 유나 셰프님 말씀해 주시는 차려 먹는다는 개념은 진짜 뭐 12첩 반상이나 뭐 떠르르하게 뭐 메인 있고 그런 코스 요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쵸, 그쵸. 간단한 재료 하나를 갖고 다른 접근법으로 해서 좀 신경을 써서 먹자 이 정도잖아요. 네, 신경 써서 먹자 뭐 아니면 창문 밖에 한번 보자 이 정도거든요. 또 창문 밖도 안 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네. 뭐가 잘하고 뭐가 잘하고 지금 뭐 잎이 떨어졌는지 나는지 그냥 그 정도 한번 보고 또 열심히 그냥 삽시다 이 정도 네. 이야기. 아 그런 의미에서 그 무갖고 제일 많이 하는 거에 무슨 팁 같은 게 있으면 제일 보편적인 게 국물 내는 거랑 조림에 넣는 거 뭐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일단 국물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랭이 해서 국물 내는 거나 그냥 큰 무 뚝뚝 잘라가지고 채소 내는 거나 큰 차이는 없나요? 아 맛의 차이가 있나요? 말랭이로 낼 거면 네. 끓이는 필요 없이 그냥 전날 물 부어두면 돼요. 에? 전 다시마도 그렇게 내서 쓰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기 전에 물 받아서 노말랭이나 다시마 그냥 던져놓고 네. 자요 그냥. 그리고 다음날 그 물을 쓰면 그냥 물보다 훨씬 더 맛이 나는데 근데 이게 채소를 낸다는 게 너무 귀찮을 수 있잖아요. 일단 뭘 끓여야 된다? 걸러야 된다? 막 뭐 식혀서 보관해야 된다? 뭐 이게 면보에 싸서? 그러면 이제 아, 못하겠다. 면보 저도 나오면 뭐 날 잡고 뭐 할 때는 많이 끓여서 뭐 하지 보통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네. 많이 쓰는 팁이 물 말려놨다가 그냥 물에 던져놨다가 그거 끓이진 않아도 돼요? 건지기만 하면 네, 건지기만 해도 충분히 이게 향이 많이 나 있고 근데 미리 내일 끼니를 생각하는 그런 준비하는 마음 이게 필요한 거군요. 그것도 근데 며칠 넣어놔도 되거든요. 아. 뭐 2, 3일에 한번 국 한 번은 끓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잘 모르겠을 때 그냥 던져서 그냥 넣기도 해요. 주초에 일단 던져놓는다. 표고 말린 거랑 무 뭐 말린 그런 식으로. 거랑 네. 오 좋아요. 던져놓고 그 말린 거는 건져가지고 네. 만약에 좀 아깝다 이것도 먹어야겠다 하면 그걸 뭐 약간 조림처럼 간장 넣고 조금 졸여서 먹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뭔가 무쳐 먹거나 약간 뭐 짠지같이 네, 되나요? 그러면? 썰어가지고 어디 볶아서 넣거나 약간 말랑말랑해져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오독오독하게 먹고 그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여기서 틈새 질문이 집에서 단무지도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저도 아직 뭐 안 만들어봤는데 피클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뭐 피클은 그냥 똑같이 담글 수 있는 단무지는 치자 넣고 하면 노란색으로 나와서 치자색이군요. 그냥 이렇게 물 숭덩숭덩 썰어가지고 네. 식초랑 치자 설탕 물 해가지고 식초. 절여두면 그 색이 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단무지는 안 만들어봤어요. 딜 같은 거 넣으면 맛이 이상해지려나? 오, 딜. 근데 딜 넣을 거면 치즈 빼고 딜 넣고 후추나 이런 거 넣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왜 이렇게 노랄까 늘 찜찜한 마음으로. 1번 거는 색소. 아, 그게 식용 색소가 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맹물에 담근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좋은 팁인 것 같고 특히 생선 조릴 때 이제 물을 많이 넣고 또 무만 조려도 맛있고 그렇잖아요. 고를 때부터 무 자체를 본체로 먹게 되니까 맛있는 무가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더 잘 만드는 법은 없을까요?
보통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닥에 일단 깐다. 근데 그럼 타요 무가 양념이랑 같이 저는 죄송합니다. 물을 아니면 썰뜬 물에 한번 삶아서 하면 되게 맛있거든요. 아 데치나요? 약간 완전 푹은 아니고 조금 해가지고 어머. 친구가 이자카야를 했는데 에이. 무튀김을 팔았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물을 쌀뜬 물에 이제 데쳐가지고 네? 그거를 튀겨서 파는 건데 훨씬 튀김옷을 이제 두껍게 무슨 가라하게 하듯이 네 맞아요. 그때 이제 팁이라고 엄청 저한테 얘기했던 게 쌀뜬 물에 삶아라 물을. 근데 해봤더니 진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릴 때도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계속 조리려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잖아요. 네, 뭐가 좀 네. 부들부들해지고 양념이 배이는데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렇게 물에 삶았다가 또 다시 조림에다 넣어주면 네. 더 빨리 이제 그 양념도 흡수되고 부들부들해지고 네. 하는 그런 팁이 있어요. 무랑 뭐 같이 넣으면 조릴 때 맛있는 다른 채소가 있을까요? 대파? 대파, 무. 생선 조릴 때는 감자랑 같이 넣는 집도. 그렇죠. 감자랑. 그리고 무랑 유자도 되게 잘 어울려서. 아, 그래요? 무를 생유자 있으면 좋긴 한데 아니면 네. 유자청? 아, 만취집에 놓는 거 많죠. 슬라이스나 뭐 아무튼 원하는 대로 썰어서 살짝 소금 뿌려가지고 절였다가 걔를 이제 유자청이나 뭐 식초 같은 거 넣고 네. 피클처럼 달달 새콤하게 피클 해놓으면 무랑 유자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 시기에 난 친구들은 다 잘 어울려요. 자기들끼리. 아, 그 우리가 페어링 할 게 아니라 그냥 잘 어울리는 애들이 그때 난다. 갑자기 무랑 토마토로 하면 안 어울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알지? 직관적으로 무랑 아닌 것 같아. 오이, 오 막 아니잖아요. 아닌 것 같아. 근데 토마토랑 오이 잘 어울리고 다 그런 것들이라서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거는 제일 그때 싼 거를 쓰면 되거든요. 요즘에 싼 게 없어요, 셰프님. 그 와중에 지금 토마토 진짜 비싸요. 계속 비쌌어요, 6개월 전부터. 맞아, 요즘 진짜 다 비싸긴 해요. 근데 그때 난 게 제일 좋은 건 뭐 몸에도 좋고 뭐 네. 이런저런 이유도 있지만 네. 그냥 제일 많이 넣어서 제일 싼 거가 네. 제일 좋다. 결국 뭐 그런 이야기. 그거는 되게 고마운 일이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 참 무 하나 갖고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나가면 될 것 같아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무로 별 얘기 다. 뭐 무에 얽힌 슬픈 일이라든가 그런 건 없으세요? 아니 우리 왜 어렸을 때 미술 시간에 무 당근 갖고 도장 파기 이런 것도 하지 않았어요? 조각도로. 맞아. 맞다. 그런 것도 있어. 그러면 만약에 아까 우리 비슷하다, 닮았다 했던 무랑 콜라비랑 비트랑 같이 피클 만들어도 돼요? 그렇죠. 다 되죠. 근데 비트는 비트색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다 보라색이 돼버리고. 뭐 그래도 괜찮다면? 초록색이 좀 섞여야 예쁠 것 같긴 하다. 그쵸? 그럴 것 같아요. 뭐 앞에 했을 때 물 앞에 했을 때 당근도 같이 섞었거든요. 아 잠깐 팝업키친이었었을 때 그때 물이랑 당근도 같이 섞어서 했어서 그런저런 애들 섞어서 하면 별탈 없을 듯. 근데 아 그걸 빼먹었네요. 우리가 생선하고만 얘기를 했고 셰프님이나 저나 이제 고기를 살짝 덜 먹는 편에 속해가지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무쌈으로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기하고 먹어도 소화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에서는 그렇죠. 고기를 먹을 때 소화 때문에 무쌈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던데. 아 처음에도 처음에는 더부룩하니까. 네네네. 갈아서 이렇게 옆에 쌓아놓기도 하잖아요. 갈아서 쌓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친구인 것 같긴 한데 저도 무쌈 그렇게 고기서 많이 안 해봐가지고 식성이 그쪽이 아니시니까. 그쵸. 고기를 안 먹진 않는데 그렇게 먹는 걸 막 흥미를 크게 느끼지는 특히나 요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예전에 햄버거 가게를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왜 그러셨어요? 햄버거 가게에서 일본에 있을 때 일을 되게 오래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안에 뭔가 여러 가지 조합해서 한 가지 맛을 낸다는 거가 되게 재밌다고 느껴가지고 또 함바그 스테이크 하면 또 일본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수제버거 뭐 이런 걸 했는데 고기를 직접 다루니까 쉽지 않죠. 네,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어가지고
그리고 내가 해먹는 정도는 뭐 그렇다 치는데 이거 내가 굳이 하루 종일. 널리 알릴 필요까지 있을까 해서 이제 점점 뭔가 내는 거는 잘안 하게 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비율이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비율. 느끼기에는. 먹을 때 고기의 비율? 네. 고기를 안 먹자가 아니라 고기가 거의 80-90%인 것 같은 이 약간 식사 문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약간 아쉬워서 일부러 더 채소만 먹자는 아니지만 채소를 좀더 먹으면 좋지 않을까요 하는 그렇죠. 것뭐 환경에도 좋고 몸에도 확실히 그 그렇고 인스타가 모든 산업의 동력이 되고 있는데 육식 전시 문화가 굉장히 팽배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나님처럼 채소를 맛있게 먹는 방법, 간단한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맛과 더불어서 먹고 나서의 몸의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맛보고 나면 대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좋아서 고기를 덜 먹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기를 바라고 있고 생각보다 채소를 쉽게 할수 있는 법이 많이 소개가 안된것 같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분이 진짜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더막 쉬운 거, 별거 아닌 거를 좀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채소 요리 때 소개할 때는. 테이블 수가 되게 적게 팝업 메뉴를 하시는데 굳이 예약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그런 목적이 좀 많은가요? 그 요나님 테이블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되게 많이 오는 것 아, 같고 진짜요? 저 광탈했는데 제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졌군요. 그러면 예약에 어머님을 실패했는데. 데려오시는 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아, 부모님을? 몸에 좋고 근데 하니까. 그것도 그렇고 아니면 난관에 봉착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난관? 뭘 먹어야 될지 이제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몸이 이제 조금씩 힘들고 어떻게 뭔가 바꾸고 싶은데 어딘가 이제 문제가 생겼다던가 아니면 밥 먹는 게 너무 힘들다던가 이랬을 때좀 식생활을 바꿔보고 싶다 했을 때 이제 눈에 들어오는가 봐요. 그런 요리들이. 그런 그래서 경우도 있군요.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막 맛있는 걸 먹고자 하는 분들이 오는 것 같진 않고 좀 색다른 평소랑 좀 다르게 약간 생각을 바꾸는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보통 오시는 것 같아요, 보면. 아, 그래서 저는 뭐 케이블이나 공중파나 좀 채식, 식사 프로그램, 요리 프로그램도 좀 생겼으면 하는 생각을 오랫동안 해오고 생기지 있습니다. 않을까요? 제가 아니, 느끼기에는. 생길 때 지났죠, 사실. 그런가? 저뭐 채식 인구도 뭐 줄잡아 뭐 100만 이런 얘기 할 때도 있지 않았었나요? 생기려면 생길 수가 있는데 뭔가 그게 있나 봐요. 그 육식이 갖고 있는 권력의 느낌이라든가 선정적인 느낌 이런 것들이 방송의 주목도 그리고 딱 봤을 때 사람들이 채널 고정하고 지켜보게 하는 그게 육식이 훨씬 파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채소를 좀더 집중해서 먹으려면 계속 느끼는 건 마음이 진짜 편해야 이게 아, 먹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조급하고 막 네. 초조하고 그럴 때는. 우리가 마음 좀 편해지면 막 자연경관이 들어오잖아요. 나무가 예쁘고 꽃이 예쁘고 똑같이 이거를 그러네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속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인 것 같아서 예전에 비해서 좀더 많이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나아지길 바라지만 아직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 강렬하게 단 먹는 걸, 거, 그다음에 고기들 네, 이런 거. 그런 게 찾고 계신 것 같아서 여유가 많지 않고, 그래서 좀 많이 주목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 자,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무 레시피로 가져오신 요리를 안내를 받고 아쉽지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레시피 뭔가요? 음악부터 넣어야 될것 같은 얘기. 피디님, 뭐, 혹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이달의 레시피를 공개할 때 쓰는 징글, 이달의 레시피는 무 스테이크입니다. 무 스테이크. 이제 뭐, 무는 조연 아니냐 그랬더니, 맛좀 봐라 하는 식으로 무로 스테이크를 무는 만드셨어요. 주연이다. 무 스테이크인데 맛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 구인데 이름을 무 스테이크로 지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 스테이크라고 이름 짓고 요리할 때 기분과 무 구이라고 하고 요리할 때 기분이 다르죠, 다르죠. 아주 달라서
스테이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상대방의 반응도 재밌고 할 네. 때도 재밌고 한데 일단 물을 그냥 둥글게 살짝 두껍게 썰어요. 1cm 정도. 근데 두께가 뭐 그냥 자기 마음인데 1cm 너무 얇을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두꺼우면 네. 네. 안 찌고 그냥 구울 거라서 아, 덜 익을 수가 네, 있구나. 타기 전에 덜 익거나 뭐 네. 이런 게 있어서 적당히 1cm? 1에서 1.5 정도 원하는 두께로 썰고 포인트는 칼집을 이렇게 살짝살짝 넣어요. 격자? 십자? 이런 아, 느낌으로. 위쪽 면에 평평한 네, 근데 면에. 너무 깊게 넣어서 이제 너덜너덜하지 않게. 아, 그러면 안 되지. 네. 살짝살짝 넣어서. 앞뒤로 다 넣어요? 네, 앞뒤로 다 넣으면 익을 때도 더 좋고. 아, 그렇겠네요. 나중에 뭔가 양념을 뿌릴 건데 그게 또 사이사이 이제 들어가기도 네. 하고 썰어 먹을 때도 좀 편하고 해서 뭐 꼭 십자 아니어도 되는데 원하는 모양으로 조금 내주면 되고 그렇게 썰면은 그 십자 마름모가 익어가는 모양이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약간 썰고 그리고 프라이팬 하나만 있으면 돼요. 프라이팬에다가 아, 오븐 필요 없어요. 오븐 필요 없어요. 프라이팬에 올리브오일을 이제 넉넉히 두르는 게 좋아요. 무가 아주 살짝 잠길 정도. 그래서 프라이팬을 너무 큰 거 말고 작은 게 있으면 좋아요. 하나 구울 거면은 둘레가 아. 조금 작으면 그렇게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웍은 아니고 웍도 밑에가 조금 평평하면 괜찮은데 밑이 평평한? 네. 아 근데 올리브오일이 등장하는 게 의외네요. 그냥 보통 카놀라 이런 거 말고 올리브오일을 써야 되는군요. 카놀라 써도 되는데 네. 카놀라는 조금 가벼운 것 같고 올리브오일로 했을 향이 때 좀 향이 조금 더 좋아서 올리브오일을 쓰고 코코넛 오일 이런 건 어떤가요? 뭐 있는 거 다 쓰셔도 되기는 해요. 버터는요? 버터는 근데 이게 오래 구울 거라서 버터가 타날 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그리고 약한 불에서 구울 거예요. 천천히 오래 여기 무에다가 불을 가하는 거여가지고 뒤집어요 그러면? 네. 근데 한번 3면을 올려놓고 한 5분에서 6분? 한 면에 6분? 네. 한 면에 6분, 7분 막 이렇게 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일의 온도부터 올리고 네. 해서 아. 그 무의 두께나 각자 그 화구의 세기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뒤집어 봤을 때 조금 노릇해지거든요. 갈색 말고 노릇. 갈색까지도 괜찮아요. 네. 조금. 무도 캐러멜라이징이 되는 건 아니죠? 네. 제가 이따 사진을 올릴 건데 꽤 갈색 나와요. 오. 찔러보면 마지막에 이제 다 익으면 젓가락이 아, 푹 들어가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 얘를 일단 한번 건지고 네. 그 프라이팬에 남아있는 기름을 쓸 거예요. 소스로. 근데 팬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쓴 오일의 양이 다 다를 거라서 만약에 너무 많다 싶으면 좀 키친타월 같은 걸로 닦던지 아니면 어디 덜어서 다른 데 쓰던지 해서 프라이팬이 좀 촉촉하게 젖어있을 정도 네. 남겨두고 간장이랑 간마늘하고 맛술을 좀 넣으면 좋아요. 아. 맛술이 근데 만약에 없으면 청주? 청주인데 설탕이 살짝 들어가서 이 소스에 점성이 나면 좋아서 저는 맛술을 보통 안 쓰고 청주에 설탕을 좀 넣어서 한번 살짝 끓여둔 게 있거든요. 아, 예, 예. 그거를 넣고 이제 약불에서 조금 불을 올리면 그게 살짝 이렇게 점성이 생겨요. 그 소스에 설탕 때문에. 그럼 이제 무가 따뜻할 때 네. 거기에 버터를 한 조각 올리고 네. 그 소스를 샤샤샤샤샤샤 부어서 먹어요. 팬케이크 것보다. 아니에요? 그러면? 간장. 아, 뭔가 이 메이플 시럽을 핫케이크에 끼얹는 느낌인데 버터 느낌? 한 조각. 그리고 끝이에요. 마무리 뭐 허브 뭐 이런 거 없고요. 그거에서부터 이제 자유롭게. 근데 저는 그냥 후추 뿌리면 좋을 것 같고 허브도 뿌려도 되고 아니면 안 뿌려도 되고 왜냐면 이미 그 마늘과 간장과 버터의 조합은 실패할 수가 없다. 그렇죠. 간장 계란밥 먹듯이 그들의 조합이 이미 되게 좋기 때문에 물을 아. 생각보다 좀 바싹 익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버터가 녹아요? 혼자서? 녹아요. 예상이 안 되는데 무슨 맛일까? 그래서 뭐 칼로 썰어 드셔도 되지만 포크로도 충분히 이렇게 썰리니까 아까 해서. 칼집을 내놨기도 네네네네. 했고 근데 선생님, 아, 선생님 얘기가 절로 나오네. 저기 스승님. 근데 그러면 둘이 먹을 때 그러면 한 개씩 구워야 돼요? 아니면 팬이 크면 두 개 동시에 해도 돼요? 두 개 동시에 구워도 그럼 되죠. 혹시 뭐 너무 물이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요. 물이 나오진 않아요. 무에서 그렇게 물이 나오진 구우면, 않고. 네. 천천히 구웠을 때 맛이 또 있어요. 이거 쪄서 아, 구울 때 말고 네. 그냥 숯
상태로 계속 오일에서 천천히 구울 때 뭐 흥건해지거나 하진 않아요. 구축이 됩니다. 아니 근데 진짜 특별한 재료가 하나도 없네요. 그쪽 다 집에 있는. 근데 이게 맛있게 뭐를 먹는다 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생활을 즐긴다 뭐 그냥 그런 개념이 훨씬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했던 생각에 좀 틀을 지워보고 네. 이런 연습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요리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할 때도 다 적용이 되니까 요리할 때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모로 좀 연결이 되는 듯합니다. 그러면 이게 메인이에요? 아니면은 반찬이에요? 코스의 일환이 뭐 앞부분 뒷부분 어디에 넣으면 좋은 건가요? 메인은 빵이랑 아니고. 먹어야 되는 건가요? 빵이랑 저는 그 샐러드랑 빵이랑 네네. 이거랑 이른 점심쯤에 네네. 그렇게 먹었어요. 이거 바로 찬장을 뒤져서 해볼 수 있는 무 스테이크. 여러분들 벌써 불 올리고 계신 거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 요리 숙제 하나 주시면서 오늘 저희와의 첫 만남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떠세요? 한번 저랑 괜찮을 것 같으세요? 무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았나? 너무 무만 얘기해가지고 괜찮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만 할 요리 설명할 일이 없으니까. 맞아요. 저 과연 그게 될까 좀 걱정이 되긴 그쵸. 했었거든요. 저희가 예전에 식생활의 재발견이라는 코너가 있긴 했는데 그건 이제 주로 식문화 이런 거라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먹는 거를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괜찮을까 싶은데 여러분은 또 셰프님의 사진 도움도 받으실 테니까 그쵸. 괜찮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월에 네. 재료 예고해 주시면서 네. 저의 배움을 받으시지요. 예, 2월은 지금 사실 두 가지 중에 고민인데 아,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 대파냐, 시금치냐 그것이 문제로다. 시금치가 2월에 시금치도 설이에요? 지금 맛있는데 2월도 맛있어서 시금치를 꼭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만 대파도 포기할 수 없다. 저 요즘 저 시금치 라자니아가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겠다. 약간 다음에 뭐 해와서 먹으면서 배고파지는데 여러분들이 욕하실 것 같아요. 자기들만 먹냐 막 이러면서 마이크 꺼놓고 먹고 자 그럼 시금치냐 대파냐 일생일대 세기의 대결 귀추를 주목하면서 유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